자, 올릴 때 이렇게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줘야 돼. 블리스님, 황철순 선수님이 왜 가슴을 모으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뭔 개소!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학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물리에서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대비 기계가 한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동일 체중의 두 사람이 똑같이 20kg의 덤벨 프레스를 한다면 8개 하는 사람보다 10개 하는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덤벨 프레스를 보겠습니다. 덤벨이 가슴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합니다. 덤벨이 가슴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어깨 관절로부터 덤벨이 있는 거리를 모멘트 암이라고 하는데 그 모멘트 암이 클수록 가슴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덤벨 프레스는 하단 구간이 더 힘들고 상단 구간에서는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비교해보자면 하단에서 정지해서 버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상단에서 정지해 있는 것은 꽤나 쉬운 일일 겁니다. 결국 내 어깨 관절로부터 덤벨까지의 수평 거리가 멀면 멀수록 힘들어지고 가까울수록 쉬워지게 되는데 황철수님의 덤벨 프레스는 가운데로 모으지 않고 위로 밀게 되니 수평 거리가 거의 유지된 채로 덤벨이 움직이게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모멘트암이 조금은 줄어들겠으나 기존의 덤벨 프레스처럼 모멘트암이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고 가슴에 지속적인 힘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덤벨 프레스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팔을 벌렸다가 팔을 다시 안쪽으로 모으면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황철순 선수가 덤벨을 안으로 모으면서 했다면 훨씬 더 많은 횟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내가 50kg의 덤벨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구간은 무겁게 들지만 그 구간을 넘어갈수록 덤벨을 가볍게 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황철순님처럼 덤벨을 모으지 않고 기계적 비효율성으로 덤벨 프레스를 하게 되면 50kg의 무게가 온전히 계속 가슴에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효율성 있게 덤벨을 드는 것보다 가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무게를 들더라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근육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는 기계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에서는 꼭 효율적인 움직임이 더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이 가져오는 효율이 있다는 좋은 예시를 통해서 모멘트암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모멘트암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벤치프레스를 더 효율적으로 쉽게 그리고 더 비효율적으로 어렵게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야리마스. 덤벨 프레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래 구간에서 모멘트암이 가장 길기에 가장 힘들고 윗 구간에서는 모멘트암이 가장 짧아서 쉽습니다. 벤치프레스도 생각해보면 몸통으로 받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 구간에서 더 힘들고 윗 구간에서 더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슴 터치 직전에 바벨을 들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 위에서 락아웃하고 있는 게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은 덤벨과 달리 손의 위치가 고정됩니다. 즉, 수평거리인 모멘트암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단보다 상단에서 더 쉽다고 느껴질까요? 퀴즈의 정답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